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대상을 2200원에 매수해서 지금 한 20%쯤 갖고 있는데 2200원에 매수해서 20%. 아이고, 수익 많이 나네요. 이게 이제 팔고 싶네요. 팔면 돼요. 팔까요? 좀 더 갖고 있을까? 팔까? 팔고 한번. 싶다는 마음이 들 때 팔면 돼요. 그리고 더 갈 것 같죠, 그죠?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을 때 팔면 돼요. 주식을 더 안 갈 것 같다 싶을 때 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갈 것 같다 싶을 때 못 팔면요. 아, 저기까지 갔었네 하면서 이제 안 파는 일만 남아요. 어제 팔 걸 하면서 안 팔아요. 무조건 그래요. 만약에 시청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죠? 내일 29,000원 되면 시청자님 무슨 생각 되냐면 월요일 29,000원 되면요. 아, 내가 3만 원일 때 팔 걸.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3만 원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봐온 개미들 다 그래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파신 건가요? 그냥 계속 다 들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한 1년 전에 사가지고 얼마 아니요, 지금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1년 전에 산 건 모르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한 번도 안 팔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부는 팔았습니다. 일부는 팔았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2만 7천 원대 팔고 얼마요? 예, 2만 7천 원. 잘 팔았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한 2, 3일 전에 팔고 잘했네요. 또 이제 좀씩 팔았는데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유, 뭐, 더 이상 뭐 나무랄 것도 없고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무슨 고민입십니까? 분할 매도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이소부화 중에 핸델과 그레텔이라고 해서 과자부 쓰레기 막 이렇게 버리면서 가는 그 동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물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면서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면서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안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팔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가 지난 정고점이기도 하고 이때까지 못 넘어갔던 자리예요. 맞습니다. 못 넘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못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거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3만 원 자리에서 못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일단은 줄여보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오늘 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살짝 밀렸다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시청자님은 살짝 밀려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요. 밀린 다음에 2만 6천 원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만 원 뚫으면 얘는 이제 4만 원대라든가 3만 7천 원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번에 더 갈 것 같은데 팔았는데 더 갔어. 이번에 안 팔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아도 계속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알려드리는 것이 올라갈수록 비중은 점점 가벼워져야 되고 내려갈수록 비중은 점점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볍게 만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팔면 너무 아쉬우니까 분할 매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적당히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3만 원 자리가 넘어가면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위쪽 단계 3만 5천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매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